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로 제주의 바다는 신음하고 있죠. 과연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해양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제주가 뿐이 만난 사람, 오늘은 바다 쓰는 남자 김지한 작가를 만나러 갑니다.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예술가 김지한 작가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다 쓰는 남자로 유명하죠, 우리 김지한 작가님. 네. 자, 우선 뭐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쓰레기로 먹고 살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지금 이제 전시장에 왔는데 일단 전시 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지난해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멘 난민 문제, 그리고 저 역시도 2013년도에 이주한 이주민이기도 한데 살기 위해서 떠밀려고 떠밀려 가는 이런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의 모습과 떠밀려고 떠밀려 가는 이 쓰레기 부표의 모습이 맞닿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버려진 쓰레기지만 이 안에서도 꽃이 핀다, 생명이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태초의 생명은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꽃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쓰레기가 한 송이 꽃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제주 바다의 현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업사이클링과 만나게 된 인연, 어떤 것이었죠? 8년 전에 취재기자 생활을 계속했고요. 제주도 와서도 그 기자상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옥빛바다를 꿈꾸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방법을 찾은 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갖고 있던 자격증 하나가 미술교사 자격증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반가운 미술을 일단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수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선생님도 화가냐고 대뜸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나는 화가 아닌데 라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지만 그날 곰곰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왜 나라고 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던 중 바닷가를 거닐면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바다 쓰레기였습니다. 매일같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정성껏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제주의 자연을 어루만지듯 말이죠. 제주 바다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선, 그 끝에는 작가가 꿈꾸는 아름다운 옥빛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겠죠. 제주도에 있는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버려진 쓰레기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환경 문제도 이해하고 상상력도 키우고 재미와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버려진 공간을 그렇게 재생시켜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바다 쓰는 남자 우리 김지한 작가님 만나 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작품들을 제주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 걸작전입니다. 일단 어떤 전시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립미술관 협력만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실시되는 전시예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바로 그렇게 어렵게 수집한 소장품들, 그리고 또 저희 제주도립 미술관에 또 기증 작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아주 귀중한 기증 작품들을 섞어서, 그래서 총 120여 점에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리고 아주 명작들 위주로,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많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걸작들이 대부분은 교과서에서 한 번씩 언급되거나 또는 그 언급되는 작가들의 작품들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유명한 화백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순회전 도립미술관에서 6월 초까지 열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현대미술로 바라본 여성인권 위안부 특별전입니다. 이 위안부를 단순한 위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성인권과 연결돼서 우리가 지금뿐 아니라 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성 인권과 연결을 시키고 또 그것을 3.1운동 100주년 기념운동과 같이 연결을 시킨 겁니다. 눈, 코, 입.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그림으로 현재 진행형인 위안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작가들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결국 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위안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그 살아오셨던 인고의 세월, 그다음에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작가로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이 나온 게 헌화예요. 그래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가장 기쁜 모습으로, 가장 화려하게 그 한 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컷의 이미지죠. 그거로 이제 이분들께 보상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의 짐을 함께 들어주세요. 인형 공장에서 생긴 불량 인형 어디로 갈까요? Wake up, Moxie. I've always believed the big world is real. I know I'll find the perfect kid for you. 어글리돌 모시는 어글리빌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꿈꿉니다. How do we get up there? 완벽한 인형이 되기 위해 어글리돌은 모험을 떠납니다. 어글리빌을 벗어나 도착한 이곳. 아니 근데 그렇죠요. 이미 예쁘고 멋진 인형들이 가득합니다. 못생긴 인형은 짝꿍을 만날 수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어글리돌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Those are all worth fighting for. Open up their eyes. Open every door. 단점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스러운 어글리돌의 행복 찾기 영화 어글리돌입니다.